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지난 주말 조기 개장했죠. 때일은 무더위에 벌써 계곡이나 바다 등 물놀이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들도 인기가 높은데요. 이번 주말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양평 물메기 수영 축제와 춘천 호수별빛 나라 축제 등이 열립니다. 와, 이름만 들어도 벌써 시원한데요. 그럼 이번 주말 교통 상황 어떨까요? 네, 이번 주말 교통량은 462만 대로 평소 주말보다 원활하겠습니다. 토요일 지방 방향 예상되는 최대 소요 시간은 서울 요금소에서 강릉까지 3시간 정도입니다. 영동 고속도로는 오전 9시에서 10시 때 마성 터널부터 양재 터널까지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서울 요금소에서 부산까지는 5시간 예상되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오전 11시에서 정오쯤, 남사에서 안성분기점 구간 가장 막히겠습니다. 혼잡 시간대 이 구간들은 피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보관님, 요즘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긴급 대피콜을 운영 중이라고요? 네, 사고나 고장 시 운전자에게 직접 안내 전화를 드리는 건데요. 혹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놀라지 마시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요일 귀경길 알아볼까요? 네, 귀경길 예상되는 최대 소요 시간입니다. 부산에서 서울 요금소까지는 4시간 50분으로 경부고속도로는 오후 4시에서 5시 때 청주 분기점에서 옥산 휴게소 구간 가장 어렵겠습니다. 목포에서 서서울 요금소까지는 4시간 30분 정도 예상되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오후 5시에서 6시 송악에서 서평택 분기점 구간 가장 밀리겠습니다. 네, 교통정보 잘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연합뉴스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